안녕하세요. 강연의 날개입니다. 오늘은 MBTI를 하는 날이에요. MBTI 강사 과정을 하는 날인데요. 또 이렇게 날개님들과 함께 좋은 내용으로 공유를 해볼까 하고 또 이렇게 비디오를 켜봤습니다. 자, 제가 MBTI는 사람 이름이라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마이어스브릭스라는 모녀가 만든 어떤 성격의 툴이에요. 너무나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죠? 자,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우리 강사 과정에 참여하시는 또 전문가님들 하는 모습 또 스냅샷으로 또좀 안내해 드릴게요. 자, 그렇지만 이 모녀가 다 이거를 개발했다가 아니고요. 그 유명한 칼융이라는 정신분석의 대가죠. 칼융의 학문에 의해서 이두 모녀가 정리를 했다. 네,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특별히 JP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이 모녀가 좀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요. 이 MBTI는 네 가지로 딱 나눠요. 이 사람의 심리를 네 가지. 이네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꼭 진단 안 해보고 얘기만 해봐도 아, 이분은 선호가 이거구나. 딱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네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중요한데요. 이것도 이제 어렵거든요. 이제 이네 가지가 한마디로 두 개씩 나뉘어요. 두 개씩, 두 개씩. 그래서 4, 4, 16. 1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. 자, 오늘 전문가님은 어떤 것을 궁금해 하셨느냐면요. MBTI 진단지가 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진단지를 어떤 것을 쓰느냐, 그것은 뭐 여러분들께 자유스럽게 하도록 뭐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. 진단지가 어떤 것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. 내가 진단지를 바라볼 때 좋은 것으로, 나한테 그 정말 좋은 것으로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진단지를 정말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또 하나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진단지의 그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꾸 그런 면들이 어떻게 나왔을까? 왜 나왔을까? 바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. 네. 무의식의 나, 내 안의 그림자.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성격 진단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. 네. 또, 말씀 더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